3번 테이블 정답입니다. 아, 다 드실 거예요? 세원이 안주부터 안주. 냉기와 함께 밥을 식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자. 정말 정말 사랑해. 고마워요 항상. You know I'm leaving. 생각보다 빨리 간 것 같아요. 나한테 남는 예능이었던 것 같죠. 행복합시다. 축하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일단 아 여기 내려야 돼요. 워업이 있으니까 아 이게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니고 어쨌든 24시 좀 이따가 해야 되는데 일단 그 재료 필요하잖아. 일단 막걸리도 내리자. 그 다음에 원래 해놨는데 사람들 안 오면 어떡하지? 우리가 먹는 거지. 여러분 긴장하세요. 이거 경쟁 아니에요? 파이팅! 우리 이번에 1등 합시다. 오, 색깔. 오, 색깔 예쁘다. 배지색. 최고다. 무라카시도네. 아, 맥주. 오, 잘 나오네. 와. 맥주냄새 조금 난다. 약간 카레 냄새, 인도 카레 냄새가 나는데. 어, 내 거네. 이게 뭐였지? 라놀 체비타. 어, 누나, 색깔 좋은데? 우와. 이게 너무 색깔이. 오. 되게 예쁘다. 맛있어. 뭐래? 근데 유리 스타일은 아니야. 유리 스타일은 아니야. 유리는 걸쭉한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럴 수도 있는데. 뽀드 안 나는데? 진짜예요. 유리 할게. 도덕껍데기. 야, 너 물 되게 많이 나온다, 이거. 막걸리가. 오. 오. 어우, 맛이 없어. 에? 내 거 좀 쳐. 저는 커피요. 내 고기를 안 먹어서 그런가. 나아졌어. 나아졌어. 난 이 술이란 건 몰라. 너무 신났어. 그걸 닦는 거야? 아니 이거 소주야. Four cup, please. 자 이제 여기 테이블 세팅은 이제 어느 정도 된 것 같거든? 음식으로 해봐요. 우리가
먹을 음식을 좀 해서 맛있나 보자. 네, 해보자. 3번이야, 3번 떡볶이요. 와, 맛있겠다. 아싸. 야, 너무 탄 것 같지 않냐? 어? 아, 이렇게 먹어야 되나? 한참 맛있네. 저 팬 큰 거 있으면 좋을 텐데 그냥 확 한 번에 확 해버리게. 제가 먹어보고 이게 좀 맛이 없는데 이해해 주세요. 야 근데 오뎅은 진짜 맛없다. 어떡하냐? 아니 우리도 떡볶이 맛을 봐야겠다. 우리가 먹게. 아 빨리 와서 봐 이거 치우기 전에. 아니야 빨리. 먹어봐, 국물. 끝났어요, 지금? 먹어봐. 다 끓은 거야? 이렇게 다. 해장용, 그게. 오뎅이 좀 푸실푸실하지? 좀 더 뭔가 맛이 나야겠다. 그치? 됐어? 가자, 이제. 됐어, 유리야? 네. 일단 갖다 줘야지. 언니, 나 알았어. 설탕 더 넣고 고춧가루 더 넣어야 돼. 1분? 1분 뒤에 들어온대요. 어떻게 그다음 안에 여기가 맞겠는데? 여기. 아니 오면 문을 열어주면 되잖아. 우리 어디 있을까?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그래 뭐 어때? 감사합니다. 몇 분이세요? 아, 여기 네. 가운데 메인 자리. 네. 어서 오세요. 학생들 같아. 학생들. 네, 학생인데요. 고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됐구나. 아니요. 오래됐어? 대학생인데. 그러니까. 아, 대학생. 대학교 2학년이에요. 2학년? 네. 애기네. 진짜 애기네. 야, 다들 어색해. 저기 보시면 주방장님들이 선생님 식사 안 하시고 오셨죠? 메뉴 뭐 안주를 일단 이거 전? 전 국물이 있어야 되지 않아? 이거 국물 아닌가? 국물이요? 떡볶이지 국물 국물 있으면 떡볶이 그럼 이거랑 이거 시킬까? 오케이 부추전 떡볶이 하나 예슛! 부추전 떡볶이 하나 예슛! 여기서 얘기는 다 들릴 것 같아 예슛! 적을 필요도 없네 활기차게 해야 돼 이것도 이런가? 이거 뭔데요? 부추가 하나 Remember, I'll always be true. And then while I'm away, I'll write home every day and send all my loving to you. 언니, 화장 밑에다 뭘 깔았어요? 어디에? 화장 밑에다? 위에다가 간장 했어? 간장 안 했어. 그냥 따로 줬어. 와, 이렇게 맛있지. 따로 줬어, 따로. 지뎅이다, 지뎅. 그치? 너무 탄 것 같지 않냐? 어? 아, 이렇게 먹어야 되나? 그래서 맛있는 무조건이야. 만들었던 막걸리 다섯 종류를 만들었는데요.
다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나눠서 돼, 좀씩. 맛있어? 나 이거 맛있어. 나도. 이게 얘 맛있어요? 네. 네, 그럼 여기 남길게요. 네. 물 부셔도 돼요? 이거 먹어. 안 뜨거? 다 드셔보셨어요? 네. 네. 난 이거. 나는 이거. 그럼 가위바위보 하세요. 그럼 최악, 제일 싫은 거. 아, 그거 괜찮다. 여기 어색이 제일 싫어요. 뭐야? 아, 나도 찹쌀. 난 찹쌀? 어, 예. 그거 되게 열심히 만들었는데. 왜 오리지널 맛이라도 좀 이상할 수도 있어. 나는 홍시가 나도 맛있어. 홍시? 네. 네. 홍시하고 맥주 막걸리. 네. 그렇죠. 자, 갖다 드릴게요. 와, 내가 얘기했잖아. 홍시 맛있다고. 홍시 누가 만들었을 것 같아요? 느낌이? 왜? 팬이라서? 이런. 어드로이. 팬이. 자기가 만들었을 것 같다니까 빨리 따라줘. 이름이 어떻게 돼요? 차유민이요. 차. 유민. 차유민. 차유민 이름도 예쁘네. 누가 만들었을 것 같아 자기는? 저는 혜영이 언니. 왜? 혜영이 언니 좋아하거든요.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평소에 팀 누가 잘 만들 것 같아. 홍시가 예쁘잖아요. 아, 내가 만든 거예요. 어, 진짜요? 어, 홍시. 아, 진짜? 나하고 알베르토. 에? 알베르토. 알베르토요? 어, 둘이서 같이. 그다음에 왜 대박이 알베르토? 네, 알베르토 완전 좋아. 아, 진짜? 어, 나랑 같이 만든 거예요. 손님 오셨다. 어, 잠깐만. 잠깐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네 분이신가? 네. 뭐 편하신 데 앉으세요, 여기다. 네. 여기, 그래, 너 여기 편해? 어디가 편해? 동진이가 여기 앉을 거야?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안녕, 나는 일본 콜라야. 안녕, 난 한국 콜라야. 나도 먹을. 안녕하세요. 여기 민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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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들이 직접 만들었던 막걸리인데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거 어디 이쪽에 줘야 되겠다. 이거 가방을 이쪽에 주셨죠? 오케이, 오케이. 왜 이렇게 갑자기 사람 많았어? 네. 기다리니까. 안 줍다, 안 줍다. 아, 어, 혜영 언니. 여기 이렇게 깨끗해, 이거. 되나? 네, 여기 이쪽, 이쪽으로 오세요. 네, 네, 네 여기, 여기, 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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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네. 편하게. 네. 혜영 언니. 안 들려. 혜영 언니, 안주부터 안주. 안주부터, 메뉴. 주문, 아니, 주문. 자꾸 조한 씨가. 술부터 하라 그래가지고. 아니야, 아니야. 안주부터 해야 돼. 먼저 받아야 될게. 여기 안주. 조한 씨, 여기 손님 오셨는데. 네, 저 할게요.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아니, 여기 빨리 앉아. 어, 내가 할게. 자, 벌써 막걸리 들어오셨잖아요. 일단 안주를 먼저 고르시면 돼요. 셋 중에 두 개. 조김치. 조김치. 조김치 아니고 전이야? 저 아니 국물? 국물? 국물도 맛있어요. 네. 조김치랑?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두부김치 하나, 떡볶이 하나. 두부김치 하나, 떡볶이 하나. 네. 우리 안주가 세 가지인데 네 분이시니까 세 개 시켜도 돼요. 그럼 하나씩 시키면 되네? 김치전 있어요? 아니야, 되게 애들이 많이 먹잖아. 여기 김치전 있어요? 우리 이거 하나씩 주세요.
맥주 맥주? 네, 딱 드시고 나눠 드시고 뭐가 맛있는지 딱 해놓으시면 됩니다. 천천히 음미하세요. 천천히 드세요. 네. 다 드셔야 돼요. 배고프다. 이제 줄 거야. 앉아있어. 아, 그 홍시야? 커피 없나? 나도 한번 먹어볼래. 특이하다. 민우야, 안 돼. 어, 민우야. 어, 맛없어. 다들 새콤달콤 맛없어. 민우가 카메라 어떻게 한번 해. 엄마, 저기 카메라 있어. 아, 그래? 그러니까 하나 먹고 하나 먹고. 천천히 골라서 끝이에요. 그러면 거북이처럼 홍시, 거북이? 홍시. 거북이? 와, 너무 예쁘다. 우리 엄마 거예요. 훔치지 마세요. 어, 먹어. 이거부터 마셔볼까? 그래. 찹쌀 막걸리. 얘네 되게 산미가 나 근데 이렇게 마시면서 누가 만든 건지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 누가 만든지 알 것 같아요? 네, 알 것 같아요. 엄마 싫은데. 어떤 게 제일 괜찮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포도가 너무 좋았어요. 포도 막걸리. 네. 그 걸쭉한 바디감이 있어서. 저희가 이게 막걸리가 저희는 되게 걸쭉해요. 원래 원주라서. 저도 원래는 물 타먹거든요. 저도 만들어온 거 있어요. 막걸리 만들어요? 네, 막걸리 만들어요. 아, 정말요? 네, 저도 막걸리 만들어요. 아, 그래요? 같이 마셔요. 완전 보게. 아, 벌써요? 네. 네. 아이고. 먹어보자. 벌써요? 저희 아직 안 끝났는데? 아, 이렇게 뭐야. 자기 내 거 먹으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거는 태국 흑미, 날아다니는 태국 흑미에다가 한국 찹쌀 반반 섞어서. 아, 반반. 좀 즐겨야겠다. 태국에 흑미가 있어요? 네, 태국에 흑미가 있어요. 아, 정말? 만든 지 얼마나 된 거예요? 이거 4일? 오, 아, 내린지? 내린지. 어, 맛있겠네. 맛있겠네. 드셔보실래요? 네. 그래요? 네. 태국에서 무슨 일 하시는 거예요? 아, 일은 한국에서 하는데 남편이 태국에 있어가지고. 아. 왔다거든요. 한번 드셔보세요. 어, 어떻게 떨린다. 태국이면 바로 되게 잘 될 것 같아, 더워서. 네, 아니, 너무 빨리 돼요. 저 금방 있죠? 네, 그래서 가져와서 만들었어요. 나 모카페에서 하는 거지. 아. 모카페에서? 어떻게 되게 맛이 닮았어요. 맛이 닮았어요. 자기랑 되게 들어야 한대. 저희가 들어야 한대. 그 얘기했어요. 진짜 술 맛이 성격처럼 나온다고. 사람 닮는다고. 네. 성격이 급박신가 봐요. 어떻게 자기 술을 이렇게 비슷할 수 있을까? 약간 살짝 쓰지. 어, 쌉싸래. 쌉싸라죠. 어, 근데 앞으로 돌 수도 있어. 이게 그쌀로 태국쌀하고 약간 와인 같은 태국쌀하고 반반씩 한 거래. 와인 그러니까 아주 달진 않은 거야. 어, 태국쌀 때문에. 아니, 유리스탑이 좀 먹어보라고. 같이 주세요. 한 번 더 주세요. 유리야. 네? 이거 태국쌀, 태국 흑미쌀 50%랑 참쌀 50%로 만든 거래. 먹어봐봐. 흑미로. 와, 완전 맛있어. 맛있어? 응. 근데 왜 어떻게 이렇게 입에 맞는데, 입에 맞는데 이렇게 라이트하게 탄산 느낌이 있지? 태국쌀이 되게 가볍잖아요. 너무 맛있네요. 그냥 기존에 파는 막걸리 맛하고 비슷해요.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진짜요? 오, 고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전 나왔다. 우와, 전기가. 어. 밥 먹고 있는 고추전이야? 엄마가 찢어줄 거야. 고추? 부추? 빼줄게요. 그러면 부추를 만들었겠네. 그 신발 부추. 그렇지. 그 겨울에 신는 부추 비슷해. 그러면 발꼬락 냄새 나겠네요. 에이, 많이 안 나지. 그럼 발꼬락 냄새도 안 나요? 엄마 너무 신기해. 어떻게 신청을 하게 되신 거예요? 저희 신랑이 막걸리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막걸리 때문에 지금 팔뚝 근성이 돌아다닐 정도로 막걸리 좋아하는데. 아, 정말? 우연히 채널 돌리다가 지난번 집에 돼가지고. 우리 엄마는 막걸리 좋아하는데. 왜? 내 할머니랑 내 할아버지랑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아, 정말? 자, 우리 식구들이 막걸리 좋아하는. 니네는 좀 아주 많이 기다려야 된다에 먹어야 되네. 근데 어떻게 집안에서 이렇게 막걸리를 다 좋아하시나 봐요, 어른들이? 네, 장인어른이 막걸리를 되게 좋아하시고요. 아. 저도 되게 좋아해서 이렇게 만났는데 처음에 이제 저희 장인어른 호주를 먹었었는데 제가 막걸리 좋아한다니까 막걸리를 먹자고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쭉 막걸리만 저도 몰랐죠. 장인어른이 막걸리 좋아하시는지 처음에. 아. 이 안주 좀 부족이 되겠군요. 손병 씨하고 유리 씨하고 직접 시급감을 걱정하시는 거 하실 것 같아요. 식기 전에 했어요. 식기 전에. 애기도. 아, 쟤 저 유튜브 틀어 좀 내 이렇게. 여기 뭐 고르셨어요? 저희 포도 막걸리하고 맥주 막걸리요. 여기 포도 막걸리하고 맥주 걸리셨습니다. 어, 진짜? 포도 맥주? 야, 찹쌀 완전 끝났네 나는. 아씨. 언니가 빨간 거 만드셨죠? 나 홍시. 아, 홍시? 응. 아, 아까 언니 알 거네. 빨간 누가 한 거 같아? 빨간? 어, 그치. 나는 딱 그것만. 빨간은 그치? 그치? 그치, 그치? 오, 우리 생각이 똑같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물어보자, 이따가. 나홍시? 고민했는데 맥주하고 홍시 중에. 나홍시. 아, 맥주가 지금 보니까 한 번도 안 빼지고 사람을 다 고르는 것 같고. 진짜요? 아, 그다음에 홍시 두 개, 그다음에 포도가 처음. 아, 진짜요? 잘했어, 잘했어. 포도 유리 씨가 만든 거니까. 저 포도 너무, 저는 딱 처음부터 포도. 네. 포도. 야, 유리야 처음부터 포도였대. 고백받은 기분이야, 고백받은 기분. 저도 사랑합니다. 네. Entonces no, no hay que venderlo, es probarlo y ya está. Y tenemos que elegir dos entre los tres. Crazy guy. 어제 무슨 광고 찍었어? 골프요, 그 L 골프. 그거 4일 전에 찍었어요. 돈 잘 보네. 좋겠다. 어디 가는 거야? 우와, 야. 여기. 오, 왔어, 다 왔어? 지붕 아, 여기 위에 있네. 막걸리. 와. 지붕 위에 막걸리. 여기는 다. 여기는 지붕 위에 아닌데? 아, 맞다, 지붕 아래네. 아니, 지붕 아래 막걸리. 문 앞에 막걸리. 가보자. 들어가보자. 어, 여기 있나 봐. 안주 너무 맵지? 괜찮아? 꼭지 떼고 뼈 자르고 어? 아 어서 오세요. 사람이 있어 같은데? 엄마 안녕. 들어가도 됐나요? 안녕. 어? 어서 오세요. 자리 있나요? 다 있어요. 안녕. 안녕하세요. 오케이. 되게 그러면 아직 많이 있거든? 안 섞여서.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지금 막걸리 입으로 만드시나 봐요. 그리고. 오케이, 굿. 이렇게 안 흘리게. 그냥 넣으면 돼. 안녕. 안녕하세요. 우리 막걸리 맛있어. 아 진짜? 아, what's up, bro? 안녕하세요. Good to see you. Go, bro. Yo, bro. 되게 잘. 유리야, 네 애인 왔대. 아리바. 아리바. 아바호. 아바호. 언제까지 어깨 춤을 추게 할 거야? 내 어깨를 봐. 인정. 오! 오지. 애정. 어? 애정. 애정? 애정.
많이 뽑히고 있어. 네. 우리 맥주가. 잘 진짜 알았어, 열심히 할 만큼. 우리 거 안 팔린다면서요? 우리 알짜발다. 우리 거 진짜 안 팔려. 앉아, 앉아, 앉아. 장사 잘 됐네요. 그러니까. 우리 안주, 아, 안주판, 안주판. 오케이. 이 막걸리 안주인데 세 개 다 할 거지?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럼. 어. 감사합니다. 우와. 우리가 만들었던 거 다섯 개. 그날 여기. 와. 모르네. 찹쌀 어떤 거야? 아래 찹쌀. 어떤 찹쌀. 찹쌀. 야, 색깔 자체가 좋잖아 이게. 이쪽에서. 어 이거 빨간색. 이거 홍식 그치? 아, 먹어봐. 저 먹어보고 먹고, 자기 입맛에 맞는 막걸리. 자기 입맛에 맞는 막걸리. 나 또 이런 거 하는 와. 그거 뭐야? 아,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어, 이것도 맛있다. 아니. 보도. 보도? 이거 보도. 이거 맥주예요? 아니에요. 이거 아, 맥주예요? 맥주예요. 와, 이거 대박. 이거 맥주. 진짜 맛있어요. 이거 보도. 이게 보도라고 이게. 이게 보더라고. 우와! 우와, 이거 너무 맛있다. 자기가 만든 거잖아. 내가 만든 거예요. 아, 그럼 잔 잘못 넣었어. 이거 잡살 막걸리인데 얘네가 일부러 이걸 넣었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인정 안 해. 오빠 너무 뻔뻔해요. 하여튼 셋이 해서 그 먹고 싶은 거 딱 두 개. 자기 거는 자기 거는 투표하기 금지. 아, 자기 거 못 고를게. 어, 자기 거 못 고를게. 홍시 막걸리랑 맥주 막걸리. 오케이, 자기네. 저 맥주 막걸리 제일 맛있어요. 그 다음에 홍시. 너는? 홍시랑 찹쌀. 오케이. 자 그러면 결론은 맥주하고 홍시네. 오케이. 이쪽 인정. 와 누나 홍시. 아 나 웬일이야? 언니 홍시 만들었어요? 와 언니 축하해요. 아 열떡 형이랑. 맥주 홍시. 이렇게 거의 한쪽 어. 여기요. 아, 네, 누나. 맥주, 홍시. 와, 감사합니다. 다 못 들고 가실 경우 싸가시면 됩니다. 아, 이거 감사합니다. 제가 따라 드릴게요. 우리 일단 맥주 아니면 홍시. 차, 우리가 먹고 싶은 거부터 먹어도 돼, 상관없어. 그럼 맥주. 나보고 아까 뻔뻔하다고 했었거든. 근데, 아, 좋아요. 우와, 이거 뭐야? 참, 우와, 우와. 술 드실 줄 알았어요. 힘들어. 감사합니다. 그럼 안주 누구예요? 아, 이거 시설. 아, 거기 그럴 수 없죠. 그지? 언니 여기 다 비싸지 않아요? 엄청 많아. 먹고 싶은지 얘기해 주세요. 거기 저쪽이요. 마지막 캠. 떡을 넣는 걸 잘한 것 같아. 맛있어.
쿨리터 넣는 쿨리터 넣는데 딱 쿨리터 나왔어? 아마 그럴 건 조금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 더 많이? 와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안녕하세요. 어 다섯 명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한 잔씩 줘요. 아유, 맛있네. 예. 안녕하세요. 여기 안주가 있거든요. 안주 두 개 고르시면 되고요. 만약에 세 개 다 먹고 싶다 그러면 세 개 다 말씀하셔도 돼요. 점심을 안 먹어요. 아, 그러세요. 세 개 다. 세 개 다 같이 주세요. 네, 세 개 다. 세 개 다 하세요. 네. 다섯 명이세요. 아.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찾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중에서 두 개 고르시면 그것도 제가 병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어. 한 번 좀 먹어. 이렇게 돌아가셔도 돼요. 엄마. 한 번 해줄게요. 맛이 애매해. 나는 이건 100% 하나는 선택해야 되겠다. 나 다수결이야.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약간 발효가 덜 된 건가? 약간 다른 것보다 밍밍한 것 같아. 진짜 시간이 안 됐는지 왜 이렇게 맛이 이상하다. 잘난 체혹 세이 그랜트 카드로 수근수근 내지 말고 팩트로 폭행해. 팩트로 폭행해. 아는 척 아닌 척. 이건 약간 발효가 덜 된 것 같아. 약간 다른 것보다 밍밍한 것 같아. 진짜 시간이 안 됐는지 왜 이렇게 맛이 이상하다. 잘난 체혹세이 그랜트 카드로 수근수근 내지 말고 팩트로 폭행해. 팩트로 폭행해. 찹쌀이랑 맥주가 좀 찹쌀이 아, 오셨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주 시키셨어요? 들어가세요. 아, 술. 네. 고르셨어요? 네, 골랐어요. 어떤 거 고르셨어요? 찹쌀하고 맥주. 맥주. 차오르 씨랑 제가 만들었어요. 찹쌀 맥주입니다. 찹쌀 맥주. 아. 자, 찹쌀 맥주 막걸리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 떡볶이도 시켰었나? 어, 그렇죠. 세 개 다 있네. 아~ 찹쌀 맥주 드릴게요. 네. 이거는 다시 가져가겠습니다. 아, 다 드실까요? 네. 이거 다 먹었잖아. 이거 없잖아. 네. 없는데? 매우니까 그거 먹어요. 나는 이거 먹어. 조금씩 잘 따라. 너무 많이 한꺼번에 많이 빠지나 이거. 어, 안녕하세요. 제 거 안 고르셨네요? 마음에 드기도 해요. 근데 약간의 싱거운 맛? 맥주는 확실히 맛있어. 아들이 보이면 이런 맥주 막걸리 맛이다. 뭐 하면? 제가 술 빚으면. 아, 진짜 잘 만드시는구나. 아, 그럼 제 거 하나 드릴게요. 홍시 막걸리. 아, 누나 너무 기분 좋아서 막 주는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이분이 아드님이 만드시면 맥주 막걸리랑 비슷한 맛이 나오신 거예요. 아 그래? 자 일단 이렇게 좋은 자리 만났으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버님 어머니. 아버님 어머니. 아니 아버님.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이모. 이모. 제 언니. 아 언니.
고생하셨어요. 맛있게 잘 드세요. 이렇게 예쁜 분이 막걸리 빚고 있어요. 아니요. 아니, 누가 아드님이 막걸리 맨날 빚으시고 집안 가족들이 아침부터. 아니, 토요일 일요일은 그냥 아침부터 취해 있어가지고요. 일과를 못 봐요. 문화가 재밌어, 집안에. 문화가? 토요일 일요일은. 좋다. 아래 못 맞아, 아래 맥주 막걸리. 맥주 막걸리. 저랑 태영 언니 만드는 맥주 막걸리예요. 포도 막걸리는 저다 마시겠습니다. 아니, 한잔 드려야 되는데. 아, 미리 기쁨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가져왔어요? 저도 한 잔, 저도 한 잔 뭐 가져왔어요? 아버님 한 말씀 하시죠. 여기 앉으세요, 여기. 다 있어요. 만나뵈서 영광이고요. 네. 제가 우리 아들한테 칭찬을 별로 안 해요, 인색하게 하는데 오늘 칭찬을 한번 해줘야 되겠어요. 아, 진짜요? 올해 아들이 27살인데 네. 진짜 이걸 처음에 한다고 그랬을 때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아빠가 엄청 많이 말렸거든요. 왜냐면 지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이걸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길로 나간다고 그러니까 막걸리 지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하고 해야지 뭐 계속 응원해야 되겠어요, 우리 아들. 맞아요. 사실 이렇게 얘기만 들어봐도 되게 정이 많은 가족인 것 같아요. 어떻게 만났어요, 젊었을 때? 처음 들어가 학교? 학교?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후배를 주자로 들어왔어요. 아, 후배? 네, 후배로. 제가 일 처리를 잘 못하는데 굉장히 잘하세요. 나중에 멋있다. 사무실을 나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 할 사람 누가 있지? 가만히 있어봐. 그럼 순간이 뭐 사람을 보고 간 게 아니라 업무 일 때문에. 내가 없는 거 갖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여자인데 제일 멋있는 남자는 자기 일 열심히 하는 남자 제일 멋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어떻게 스타트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첫 키스는 좀 어떻게? 첫 키스는 좀 어떻게? I've been waiting a long time to say this. I've just been standing by his wayside. Just watching and listening. I got a little something I want to say, okay? 내가 당했어요. 내가 당했어요. 내가 당했어요. 막걸리 한 잔 하고 하셨나요? 모르겠어요. 밖에서? 진짜야, 물어보면 알 거야. 조사 하면 다 나와. 어머님 얘기해요. 완전 아니죠. 아니지, 맞지. 어머님. 왜냐, 어머니가 외향적이야. 근데 남자가 그러니까. 내가 박력이 없었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엄마가 아빠를 완전히 리드를 했지. 그래, 그랬으니까 상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느 쪽이든 한쪽이 네. 적극적으로 해야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했던 게 제가 연애를 하고 있었어요. 되게 싫어했어. 근데 데리고 왔어요. 옥수동 꼭대기. 아, 뭐야? 옥수동 꼭대기에서 당했는데 내가. 아, 꼭대기에서 당했어요? 궁금한데 보고 오다가. 자, 막걸리 드셔보실 분. 독하죠? 아, 세네, 독하네. 세죠? 맛있어요? 어때요, 맛이? 좋아요. 드라이하죠? 드라이하죠? 드셔보세요. 막걸리 안 갖고 그럼 뭐 같아요? 오! 진짜 막걸리 안 갖고 맛있는 술 같아요. 맞죠? 드셔보세요? 오, 안 듣습니다. 너무 진해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지금 위에 막걸리 본방 사수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가던 길 가세요, 이제. 자, 끝났으니까 이제. 안녕. 안녕. 커피 갔어, 커피. All right. All right.
커피 막걸리 괜찮다. 맛있어. 커피 막걸리 좋아하는 거 했어. 여기로 있었어. 1등 했었잖아, 1등. 커피 막걸리 만들었었어요? 지난번에 나 1위 했어. 1등 했어. 왜냐면 커피 향이 1등 했다가 꼴짝을 했어. 엄마 지금 열받겠어. 아이 뭐. 어? 썩게. 근데 인생은 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야, 항상 1등만 알던 사람이었어. 아, 진짜요? 항상 1등 했었어. 그래서 한번 내려가야 정신 차려요. 한번 내려가야 정신 차린데. 너무 위에 계속 있으면 또 외롭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공간이 없어서 한번 내려가는 거예요. 맞아, 맞아. 거만해지니까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깨줘야지. 아니, 우리 이렇게 모르는 사람한테 말 공부하는 게 이렇게 힘든데 옛날에 주모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게 엉뚱해요. 일이야. 주모 진짜 웃기다. 아, 이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런. 보통 일이 아니지. 우리 망할래나 봐. 손님 없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됐어? 와, 약속 했으니까. 와. 거기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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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오로. 그냥 아르바이트로 왔어요. 아, 네, 알바. 아, 알바. 알바. 장사 뭐 이렇게 안 돼요, 장사가? 그러니까 어디 앉으실래요? 아, 그냥 앉아도 돼요? 네. 그럼. 뭐, 저 안 되나? 여기가 메인 자리야, 여기 앉아. 그러니까. 우리 오자마자 그 막걸리 원샷 해야 돼요, 여기서. 지금요? 저도 오자마자 원샷 했어요. 차오로 잘한다? 저 그날 촬영하고 집에 와서 바로 뻗었잖아요. 네, 그래? 진짜. 네, 네. 앉아. 아, 장난 아니었어, 아침에. 종혁이 형은 여전히 의욕 없으시네요. 아니야, 우리 힘들어서 그래. 사람 너무 많이 만나서 지금. 여기 되게 핫한데 아니에요, 입성도. 맞아, 맞아. 맞아. 그죠? 네. 나 처음 봤어요. 젊은 사람도 많이 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차오르가 다 해준다, 야. 컴퓨터로 오잖아. 딸기로 오세요. 자, 이거 우리가 만든 막걸리인데 이거 명품이에요. 어떤 막걸리가 명품이에요. 제일 입맛에 맞는지 두 개 찝어주시면 돼요. 아, 이 중에서요? 그리고 바로 그 병을. 와, 신기하다 여기. 병을 먹게. 오늘 같이 마시. 근데 여기 막걸리 너무 세요. 아니, 여기 이틀 가더라고, 이틀. 아, 그럴 리가 없는데. 근데 이거 빨리 골라야 돼. 그 자리에 꼭 놔야 돼요, 다시. 네네. 먹어보고. 아, 조금씩 먹어보면 돼. 다 먹을 필요 없어. 나눠 먹어도 돼. 이리 먹고 나서. 맥주는 막걸리고. 제가 골라봐. 잡살. 포도. 맛없어, 이거 써도 돼. 포도 맛있다. 여전히 내 스타일은 아니다, 막걸리가. 아니야, 그 근처 것도 있어. 이거는 홍시 막걸리는 도배 풀 같은데요, 이거는? 홍시 막걸리. 어떤 의미에서? 걸쭉하지. 너무 걸쭉해, 너무 걸쭉해. 오늘 내린 거예요, 다 원주. 그래요? 오늘 아침 와서 내린 거야. 근데 이 시큼한 게 아직도. 두 개 고르라고요? 1번, 2번. 이게 제일 안 돼요. 저는 맥주랑 이거 네. 포도. 나는 이거. 난 맥주랑 찹쌀. 오케이. 맥주 제가 만들었어요. 아, 진짜? 맛있어요. 그럼 찹쌀로 할래. 얘네들을 하고 골라야 돼요. 어떤 게? 또 꼴등하는 거 아니야, 나? 아, 왜 꼴등해? 나 저번에도 오빠들 꼴등했어. 그럼 찹쌀로 할래. 얘네들을 하고 골라야 돼요. 어떤 게? 포도로 할게, 포도. 포도? 네. 맥주랑 저분 저기 안쪽 안에 계신 두 분의 작품이 언니, 다 선정됐어요. 맥주랑 포도. 잘했어. 역시 시골인 맛이야. 어떤 거 먼저 드실래요? 맥주 먹을게. 맥주. 맥주. 네. 맥주 먼저 먹어. 그래야 맥주 맛있어. 거 아닙니까? 언제 오셨어요, 차오르 씨? 저는 오후에 3시에 왔어요. 아, 너무 오래됐어. 오후에? 아, 오후에. 오후에. 네, 반갑습니다. 아, 이거 맛있다.
맛있어요. 맥주는 맛있다 진짜. 맥주 맛있어요. 이거는 시중에 판매해도 될 정도의 그런 맛인데 너무 맛있어요. 맥주. 네. 너무 달고 맛있어요. 맥주가 나요. 좀. 우리 이거 이름이 있어요. 이 막걸리. 네. 언니, 언니, 어? 우리 막걸리 이름 같이 한번 할래요? 하나, 둘, 셋. 이쁘면 다. 나가 있어. 3시부터 술을 많이 사줬네. 술 먹고 일하지 말라니까. 미안해요. 오늘 낮술 장사하신 거야? 오늘 낮술 장사했어. 일요일이라. 입는 코트 그냥 남기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명품 코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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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셨어요. 손님 오셨네. 이쪽 앉으세요. 뭐야, 내려와요. 그래, 그럼 같이 좀 해. 아, 여기 앉으세요. 손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편하신 대로 앉으세요. 아이고, 애기다. 애기 춥지 않을까? 괜찮을까, 여기? 양 한 마리 이렇게 아이고. 안고 들어온 줄 알았어. 저 죄송한데 민증 검사 해야 돼. 민증 검사. 민증. 애기 왔어. 엄청 애기. 아 근데 몇 개월 안 된 거 같은데요? 그래 이제 한 5개월? 아니요. 이제 돌도 아직 안 됐어요. 그죠? 네, 몇 개월? 100일도 안 됐어요. 100일도 안 됐어요. 아, 시간... 잘생겼네. 바닥인데요? 바닥이에요? 네, 안녕. 안녕. 이름이 뭐예요? 서현. 서현이? 박서현. 우리 딸이랑 이름이 똑같은데? 서현. 누가 와이프예요? 여기요. 아. 앉으세요, 앉으세요. 여기는? 네. 어, 천재구나. 물 좀 주세요. 여기 막걸리 시식을 해드릴 거예요. 시식을 하셔서 좋아하는 막걸리 고르시면 돼요. 여기 안주예요. 아르바이트 잘 될 것 같아. 잘 될 것 같다. 제가 아는까요? 진짜 잘하는데. 저 애기 진짜 좋아해요. 자, 애기. 안을 줄 아나 봐요, 아, 이렇게. 폼이 나오네요. 네, 나오면 당연하지. 알았어. 안정감 있죠? 얘기하는데, 그죠? 네. 걱정하지 마세요. 얘기 진짜 좋아요, 저는. 션! 홍시. 빨간? 맥주. 괜찮지? 네? 맛있죠? 네네. 엄청 깔끔하다. 저 애기는 제가 들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 애기 너무 예뻐. 애기가 정말 예뻐. 편안해하네요. 와, 진짜. 어마어마하지. 너무너무 편안해 보인다. 아, 예뻐. 홍시랑 맥주가 홍시하고 맥주. 네. 홍시하고 맥주 당첨. 받아야죠. 홍시하고 맥주래. 홍시하고 맥주 당첨. 이건 뭐? 아 말도 안 돼. 진짜 맛있어. 홍시는 마실 거다. 어? 홍시랑 맥주래. 아 맥주 인기 폭발인데 언니. 맥주가 잘 되네. 홍시는 마실 거다. 어떤 것부터 시작하시겠어요? 홍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맛있어져요. 그러면 제가 제수 씨한테 해줘. 홍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레이디스 퍼스트니까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 It's a man's world. 여기 서비스 퀄리티 있죠? 버터 바로. 맛있게 드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짠 한번 하실까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나이가? 39. 아! 동안이세요? 네. 한참 형님이시네. 죄송합니다. 아, 우리 어머니, 애기 어머니. 29. 네. 오, 10살, 10살. 10살? 10살 차이 나시네요. 29이랑. 능력자시네요. 오빠가 39? 네.
우와, 드템했어요. 드템. 우와. 인생이 한이 없네요. 오늘이 만난 지 1주년 됐어요. 어? 그럼 뭐야? 거의 바로 아기가. 네. 아기 생겨서 결혼을. 3월에 아기가 생기고. 그쵸. 아, 득템을 그냥 한 방에 두 개를 했네. 한 방에. 작년에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뜻깊은 해. 가고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아. 난 나를 아무도 몰라. 두근두근 떨리는. 어디서 오셨어요? 인천. 인천에서. 왜? 인천. 전 VR 게임 쪽. 아~ VR 테마파크. 장도 인천. 그럼 인천에서 지금 만나야겠네. 네, 같이 네? 살고 있어요. 인천 여자? 수원이. 수원. 발전회사는 뭐. 첫째는? 3.10 나왔어요. 3.10. 어? 출제 때 봤어요. 어, 같은 학교 나왔어. 머리 많았어. 같은 학교 나왔어요. 아, 또 고등학교 또 후배님이시네. 선배님. 네. 이런 또 인연이 있네. 그러니까요.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몇 명이에요? 저희 8명이요. 8명이요? 에? 아니요. 네, 나눠서 앉, 아, 나눠서 앉아야 되는데 괜찮으세요? 어, 네. 네. 커플. 네. 커플. 커플 너 커플 앉아. 커플 앉아. 걔가 너가 하겠다니까 너가 안 하고. 아, 이거 너 다 친구, 태어난 친구? 동아리? 네. 대학생? 네. 무슨 동아리인데요? 칵테일 동아리. 칵테일 동아리. 오, 긴장되는데? 다들 커플이에요. 커플? 아, 커플? 두 분이도 커플? 네. 여기가 커플? 여기도 커플. 여기 칵테일 동아리래. 긴장해야 돼, 긴장. 일단 막걸리 시식해 주세요. 여기 보시면 밑에 이름이 써 있거든요. 헷갈리지 마시고요. 저희들이 직접 만든 겁니다. 여기도 이게 드시고. 오케이. 이제 사진 먼저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도 이게 드시고 항상 그 자리에 꼭 놔주셔야 돼요. 헷갈리면 안 되니까. 네. 한 사람 두 개씩 골라주시고. 김치. 응? 이거랑. 김치. 하나 더. 진짜 더. 오케이. 두부김치랑 일단 떡볶이 먹을까요? 어, 오케이, 오케이. 하나씩. 오케이. 네. 왠지 떡볶이 할 것 같아, 젊어서. 맞아. 진짜 맞아. 어. 맞춰보자. 분명히 떡볶이. 저 끝쪽은 이거랑 이거. 고추랑 두부. 어, 이쪽은 이거랑 이거. 야, 어떻게, 어떻게? 고추 하나, 두부 둘, 떡볶이 하나. 아, 두 분씩 커플이에요, 이렇게? 네, 커플, 네. 커플. 커플, 커플. 저희... 만난 지 얼마나 됐어요? 아, 손님. 저희는 얼마? 2년 반. 2년 반. 저는 여기서 알게 돼가지고, 술 먹으면서. 술? 막걸리 진짜 커플이에요? 아, 진짜 커플이에요. 아, 드셔보세요. 네, 맞춰보세요. 빨간 게 되게 구운 것만. 맥주 먹고 처음 먹어. 이거 먹어. 진짜 선생님의 애기. 아, 되게 친하다. 그래? 먹어보셔서 상의해서 두 개만 골라주시면 갖다 드릴게요. 아유. 이거 되게 신기해. 이거 되게 신기해. 홍시 먹거든. 맛있어. 세 번째. 되게 싸워왔네. 나도 홍시가 되네. 지금까지는. 아, 그래? 뭔가 개성이 강한 것 같은데? 근데 약간 맥주랑 홍시가 달아서 좀 더 좀 단 거 하나랑 좀 플레인한 거 플레인한 거 하나로 나을 것 같은데. 일단 나는 그러면 단 것 중에 맥주랑 홍시에서 하나 맥주. 나도 맥주가 좋은 것 같아. 안 단 것 중에? 안 단 것 중에는 찹쌀. 찹쌀. 저도 찹쌀. 맥주랑 찹쌀.
지금 거의 의견이 다 같은데. 여기는 맥주랑 찹쌀. 난 이게 좋은 거 같은데. 나 맛있어. 나 괜찮은 거 같아. 야, 괜찮다니까 이거. 괜찮은 거. 같아. 근데 진짜 홍시에서 매니큐어 맛이 남았나? 어떤 맛? 매니큐어. 별로야? 너 별로야? 근데 유리 스타일은 아니야. 유리 스타일은 아니야. 유리는 걸쭉한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그냥 뻔데 안 되는데? 진짜야. 왜 나는 이거 완전 새콤달콤하고 맛있는데? 매니큐어가 향 같은. 와, 무슨 맛 때문에 나게? 매니큐어. 난 그 맛이 너무 맛있어. 그런 취향이 좀 이상한 거 같아. 그래도 탑살이랑 맥주가 제일 맛있어. 일단 얘는 디폴트야. 얘는 이제 깔고 가는 거야. 아, 그래? 나는 아무 맛도 안 해. 아, 그래? 나 홍시 더. 아, 나는 홍시 나는 거 같아. 나 맛있겠다. 제육이랑 제육 and 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일단 얘는 맥주? 맥주. 맥주 막걸리랑. 야, 얘네 중에 좀 갈려 솔직히. 아, 우리 그러면 홍시로 가자. 홍시. 아. 나 홍시 왜? 홍시 왜? 굉장히 부드러워. 좋아해. 그치? 한번 다시 모시면 돼. 한번 다시 마셔. 희열한 향이 나. 희열한 향이 나. 맞아. 진감도 약간 있고. 제 먹었을 때 매니큐어 향만 나겠다. 아, 무서워. 저는 홍시보다 착살이 더 괜찮은 것 같아요. 홍시보다 착살이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어쨌든. 찹쌀 좋아하시고 그리고 여기 홍시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합의하세요. 가발벌을 하시든가. 인생은 다수결이지. 투표합니다. 하나, 둘, 셋. 축하합니다. 내가 소신을 지켰어. 소신을 지켰대. 그래가지고 사연을 봤는데 제가 결혼을 식을 아직 못 하셨다고요? 5월 달에 예정이에요. 얼마 안 남았네. 아, 그래서 프로포즈를 아직 안 했다면서요. 아, 그럼 섭섭했겠다. 그러니까. 네, 와이프분 좀 섭섭했겠다. 아니, 5월까지는 남았습니다. 아, 원래 프로포즈는 결혼 전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사연 신청을 하신 거 남자분이 멋있게. 와. 자기가 이 자리에서 프로포즈를 하고 싶대요. 프로포즈를 하고 싶대요. 프로포즈를 하고 싶대요. 아니, 근데 그런 거는 누나 비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요. 너무. 근데 누나 너무 대놓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는 알고 있으니까 내가 거짓말을 못 하겠어. 아니, 이분한테 서프라이즈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람 모르는 저기 커플이래 다 저기 약 저쪽에 커플 그 지금 말하신 거죠? 네 지금 이거 봐요 감동이 없잖아요 그럼 아니 이런 쪽이 은근히 약해갖고 내가 근데 제가 이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준비했거든요 국회를 그것 또한 몰래 해야 되는 건데 다 말해주시네 근데 이렇게 말 들어도 막상 딱 줄 때 감동적일걸? 왜냐면 내가 되게 유명한 또 꽃하는 친구한테 되게 직접 은방 네 예쁜 꽃 해간 거 같거든요. 아 저쪽 빨리 뭐 빨리 시키라고 그래. 당황하셨네. 다 걸려 들통 나갖고 지금 이따가 저기 남편이 프로포즈 하려고 신청했대요. 이따가 이렇게 되게 축하 좀 해줘요. 저희 혹시 두 분이 프로포즈 할 생각이 없나요? 이거 하니까 같이 해요. 하는 게 왜 갑자기? 이거 하니까. 저기 저쪽에 애기 갖고 오신 누가 프로포즈하려고 내가 하나는 막 왔어. 이해성 또. 이게 맛있겠다. 빼야 되나? 갈까? 자 여러분. 여러분 잠깐의 이벤트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신랑이 와이프에게 프로포즈 부케고, 이거는 신부가 남편에게 프로포즈 받아들인다는, 받아들이실 때. 네. 아, 우리 다 같이 축하해주, 네. 네, 다 같이 모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갑분포. 네. 갑자기 분위기 프로포즈. 갑분포. 오빠들 사회 봐주세요. 네, 사실 저희도 여기 와서 들었거든요. 이렇게 남편분께서 준비하셨다고. 예, 평소에 지붕이의 막걸리 되게 애청자신데 꼭 이 자리에서 꼭 이 자리를 빌어서 엄마 맞죠? 결혼한다? 네, 프로포즈 준비했다고 합니다. 편지를 좀 써온 게 편지. 아. 아. 자, 그러면은 주력해 주세요. 예, 남편분이 이제 밥 무릎 정도 꿇어 주시고 자, 프로포즈를 할 텐데 마음에 들면 꽃을 받아 주시고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니킥을 날려 주세요. 네. 얼굴에 막걸리 뿌려 주세요. 하나뿐인 나의 사랑하는 아내 원경이에게 원경아, 우리 만난 지 오늘로써 벌써 1주년이야 2018년은 정말 오빠에게 가장 행복한 해였어. 원경이를 알게 되고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너무 아름다운 이쁜 서연이도 태어나고 10살이나 많은 오빠를 만나서 갑자기 생긴 아이와 점점 힘들어지는 몸을 관리하며 살림도 하고 오빠 챙겨주느라 많이 힘들었지. 오빠가 항상 잘해야겠다, 행복하게 해줘야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어. 조금만 지나면 100일이고 점점 커가는 서연이를 볼 때마다 건강하고 이쁜 아이를 낳아줘서 너무 감사해. 앞으로 서연이 엄마가 아닌 나의 하나뿐인 사랑하는 아내 강원경으로 사랑 듬뿍 주며 살아갈 것을 약속하고 우리 고동이와 냉이와 함께 다섯 식구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자. 정말 정말 사랑해. 2019년 1월 27일 남편 박일환. 와, 축하합니다. 아, 남편. 아, 아이고. 아~ 뽀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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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저희가 다 같이 그 건배 한번 합시다. 네. 네. 우리 신부님 한 말씀 신부님 해주세요.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말로 표현 못 하겠대. 아, 그래요? 기분이 좋아요? 좋아, 오늘 좋지. 행복해요. 아, 근데 좀 서운했었죠. 그 프로포즈가 없어갖고 결혼식이 다가오는데, 그죠? 네. 그렇지. 남편분이 우리 짱 선창으로 행복합시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다 같이 축하합니다로 네, 네. 하겠습니다. 네. 행복합시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 신부님이 알고 프로포즈를 보셨는데도 눈물을 이렇게 흘리시네. 진짜 감동을 하셨네요. 아니, 네. 오늘 따라오셨는 남편은 신청을 하셨고 네. 와이프는 모르고 그냥 뭐 때문에 신청했는지 모르고 따라온 상황이었어요. 아, 누나가 먼저 얘기했어요, 근데? 네. 남편이 프로포즈 할까? 남편이 프로포즈 할까? 기다리세요. 와, 이건 아르바이트 시 무조건 손님이 손님 오신 것 같은데? 할게요. 들어와. 네. 어, 저 손님 오신 것 같은데? 이쪽으로 오시면 될 것 같은데, 이쪽으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잠시만 앉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식사 안 하고 오셨죠? 네, 즉석 가래떡. 이거 네. 이렇게 세 개 먹었는데. 두 개. 세 개 다 먹었죠? 알았어. 잠깐만요. 네. 예뻐라. 네, 여기 우리 만드는 막걸리 중에 다섯 가지인데요. 그래서 먼저 시식을 하시고 마음에 드신 막걸리 두 개 고르시면 저희 다섯 명이 갖다 드릴게요. 다섯 명이 만든 거거든요.
제일 맛있다 하는 거 두 개만 딱 찍으시면 돼요. 이혜영 씨하고. 그럼 그거 말씀드릴 수 없어요. 말씀드릴 수 없고. 여기 밑에 그거 글씨 있거든요. 아 진짜요? 말씀드릴 수 없어요. 네. 내가 가면 엄마 나 진짜 그런 거 잘하거든. 근데 어머님 이거 맥주도 한번 먹어보세요. 맥주 제가 만드는 거예요. 우와! 감사합니다. 갖다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따님이시구나. 엄마가 유일하게 왔어. 친구가. 아 진짜. 여기 넣어서 그냥 드시고.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엄마 이거. 필수했으면 다시 예약식 해야 되니까 진짜 올려서 해달라고. 역시 혹시 맥주? 맥주랑 홍시. 네,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든 거예요. 맥주는 승태 씨하고 차우로 씨가 만든 거예요. 네, 어떤 거 먼저 드실래요? 홍시 먼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2. 아, 이렇게 안 보이시는데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더 훨씬 얼굴이 더 좋으셨는데 아빠 돌아가시고서 한 5년간 고생 많이 하셨고 그리고 저 올해가 6년째인데 이제 저기 이혜영 씨 인스타그램 보는 게 제일 낙이었고요. 많이 위로받고 힘들고 아 진짜요? 많이 슬플 때. 근데 그것 때문에 이거 방송도 보기 시작했다고 인스타에 올리신 거 보고. 저희 엄마가 약간 공황장애같이 아빠 돌아가시고 집에 못 있으시더라고요. 심장도 막 뛰쳐오르시고. 근데 지붕 위에 막걸리 한다고 하니까 집에 계속 계시는 거예요. 이제 이혜영 씨 나오는 걸 열심히 타고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이 지붕 위에 막걸리는 제가 아는 친구들한테 보라고 열심히 너무 재밌는 프로라고 보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듣고 알리고 있어요. 이혜영 씨 나온다고. 아 제가 그런 좋은 기회를 주고 받으신다니까요. 저도 보람이 있고 기분이 좋네요. 오늘 그 사람이 어머님이 우리 방송을 1회부터 끝까지 다 보셨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어. 어머니가 좀 아프시다고 사연에. 네, 아빠가 5년 전에 보러 갔다. 저희도 저도 아빠가 5년 전에. 그러니까 나한테는 아빠지. 저희도 우리 딸한테는 아빠니까. 저도 아빠가. 언니도. 저희도 아빠가 갑자기 그랬어. 저희도 그랬어. 중국에서 몰랐다가. 사업을 크게 하셨는데 심장마비로 회사에 출근해서 인사도 못하고 네. 그래서 시신 모셔오기도 진짜 힘들었어. 정말 가정감하고 힘들어. 그럼 딸 넷이 예술 된 아빠가 얼마나 가정감 하겠어. 정말 그러나 볼 정도로 정말 다른 거 휴진 줄 알았어. 휴진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생일이란 말이야. 울지 마세요. 너도 좀 앉아. 언니 소리를 왜 몰라. 에이 참 가끔 이게 많이 마도 맛이 없고 근데 아직도 그냥 옆에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아직도 그래요. 저는 그냥 따로 잠깐 따로 이제 시집 왔으니까 따로 그냥 엄마 아빠랑 같이 있구나 그냥 그런 생각? 혹시 막걸리가 우리 이따랑 만나요? 혹시 막걸리가 너무 잘 나가고 하나밖에 안 남아가지고 하나랑 이거는 이것도 맛있어요. 이거는 이제 저기 유리 씨가 만든 포도 막걸리. 포도 막걸리도 맛있었죠? 이거 두 개 선물로 챙겨서 옆발리. 고맙습니다. 뭐 어때? When I'm my mother, I would
새해 복 많이 받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한번 되게 좋아요 이거. 네. 비밀번호. 아니 자기가 언제 막걸리 많이 받아 솔직하게. 가는 거야? 이거 네, 가죠. 방금 아. 내린 거. 입가에 미소를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몇 프로씩까지 가는 거야? 저 이거 3개. 3개였으면 15만 원이에요. 출연료. 출연료 막걸리 두 병. 난 한 병이야. 열심히 해 다음부터 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축하드립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두 개 얻었어, 두 개. 출연료. 선배님, 저 퇴근. 퇴근? 파이팅. 벌써? 어, 고생했어요. 네. 빠이빠이. 네, 수고하셨습니다. 봐요, 네. 네. 오빠 퇴근. 벌써? 네. 아이고, 야야야. 고생해요. 돈 많이 벌고. 또 봐요. 돈 많이 벌어. 네, 파이팅. 수고하세요. 딱 맞았다. 아 그래요? 아, 왜 경례했어? 그래, 아파 그렇지. 지금 편했는데 그지? 귀찮지? 왜? 옷 입자, 옷 입자. 대박, 와우. 이제 그래 여기서 가기 힘들 것 같아. 카메라가 보여. 아 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축하드려요. 네, 결혼 잘하시고. 오 너무 축하하고요. 조심히 네. 들어가시고요. 안녕. 너무 소중해요 이 나머지. 예쁘게 키우세요. 어디 있지? 잡아내. 그죠. 뭐 들어왔어. 잔 막걸리도 마십니다. 아, 예. 잔 막걸리는. 우리 물 있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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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셨어요. 뭐 뭐지? 들어왔어. 잔 막걸리도 마십니다. 아, 예. 잔 막걸리는. 우리 물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아, 우리 선택 오셨네. 아이고, 선생님 오셨네. 자, 전. 제가 씹을 거 쌀을 100번씩 썰어 먹거든요. 물 더 안 들어가요. 더 안 들어가요. 오. 자, 그냥 다 섞어야 돼. 쌀이 1이면 물이 1. 그렇죠. 네. 자, 네가 혹시 알고 있지? 네. 아이고, 선생님. 그렇죠. 오늘 조한영 홍국살 망쳤어. 제가 봤을 때 진짜 잘했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지? 제가 지금. 선생님, 근데 저기 방송 보셨는지. 막걸리에는 쌀, 누룩, 꿀 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냥 막연히 시작을 했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실패한 술이다. 계속 방송 계속. 선생님 제가 상처 받을 만도 하죠. 오늘은 또 새로운 술들을 다 먹었으니까. 하나 씩 주세요. 선생님도 이제 요거를 조금씩 테스트를 하시면 됩니다. 네. 하셔가지고 제 입맛에 궁금하다. 맞는 두 개를 딱 정하시면 돼요. 네. 여기가 누가 뭘 만들었는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창작은 하나요? 아, 물 좀 주시면 우리야. 네. 여기 싸? 너무 많이 심하셔. 향은 좋은데. 네. 선생님 나 반응이 너무 궁금하다. 지금 맛 보셔?
어, 홍시 인기 좋아. 스텝이 청소해야 된다고. 주문하면 되는 거예요. 주문이요? 네, 그래 봤습니다. 네. 원하시는 원하시고 어떻게 좀 잘 된 것 같다. 입맛들이 다 똑같구만. 저도 거의 같거든요. 네. 만장일치인데요. 만장일치. 이렇게 되지? 한국이 젤로 술은 잘 된 것 같고 일반 찹쌀 막걸리 맛은 예, 참고. 예. 저도 마찬가지. 그래요? 어? 예. 홍국이랑 찹쌀 막걸리. 네. 와, 홍국 처음 나왔는데 이게 처음 나왔다고요? 네. 야, 찹쌀이 뽑힌 것도 이상해 난 지금. 이게 진리야. 정선은 정해졌네. 홍국과 찹쌀 막걸리. 아, 그것도 선생님들 사이. 감사합니다. 이게 어째 안 나왔다고요? 전 이해했었는데 오늘 게스트들이 별로 이렇게 술을 모르신 분들 오셨나 봐요. 아, 맞아, 그런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보는 기준하고 맞아요. 실자가 보는 기준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달달하고 자기 입맛에 맞으면 되는 건데 우리가 보는 기준은 술이 얼만큼 정상적으로 발효돼서 완성도가 높은 술이냐를 봤을 때는 홍국 1번이에요. 아... 제가 기준으로 사전 정보에 의하면 맛있는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오늘 그냥 빨리 잔을 버리고 나가자라고 왔는데 홍국 다 마시는데요? 그래요? 네, 아... 다 맛있습니다. 네. 뭐 냉정한 평가를 부탁한다고 계속 그러셨어요. 네. 아, 진짜 냉정하게 하면 무서울 텐데 막 이랬는데 오, 다 괜찮은, 좋아요. 감사합니다. 잘하셨는데. 5사람 다 이 짧은 기간에 실제로 술 빚는 것 의무적으로 15번인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수준이 올라오게끔 되기까지는 정말 고생 많았겠다. 이것도 왜 이렇게 힘들어? 언니 이거 다 걸었어. 이거 지금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이것도 한 시간 해. 아 진짜요? 거의 40분. 즐거웠던 추억만 생각나지? 힘들었을 때도 많았는데. 막걸리에 대한 진짜 인식이 좀 바뀐 것 같아요. 하면서 되게 정성스럽고 되게 고귀하다라는 인식으로 변한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미국에 있는 친구들
가서 놀러 갔을 때 항아리 내가 몇 개 좀 준비해서 만들고 이거 내가 가고 야 한 달 먹어 한 달 있다가 먹어봐 이것도 재밌을 것 같아. 그러게 만들어서 선물해주고. 굉장히 많이 겸손해진 마음. 아직도 멀었다 멀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근데 이제 조금 겸손해질 만하니까 또 끝나니까 너무 좀 아쉽네. 그러게. 그러니까 예능 중에서 나는 가장 나한테 남는 예능이었던 것 같아. 그냥 그게 맛있든 맛이 없든. 어떤 게 더 맛있든 이거보다 그냥 좋아해 하니까 뭐 저런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막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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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하게 부어라 마셔라 줄 준비하고 그리고 할 하고 그다음에 헬기. 지붕 위에 막걸리 하자. 막걸리 하고 이렇게 눕자. 아니 지붕에 막걸리 하고 눕자. 아 막걸리 하고 눕자고? 우리 한번 해보자. 성격 한번 해보자. 지붕 위에 막걸리.